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풍미한 유명한 영화배우 남궁원 씨는 서구적인 마스크와 당시 드물었던 180cm의 큰 키로 한국의 그레고리 팩니라 불리는 등 항상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영화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무대에 오르고 파격적인 영화에 출연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내년에는 구순이 되는 나이이며 최근에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의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궁원 씨는 1934년 경기도 양평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져서 미군 부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영어 공부를 하며 유학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원래 꿈은 외교관이나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궁암 말기로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었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던 그는 평소 영화배우를 권하던 친구의 아버지인 영화사 사장을 찾아가 큰 돈을 받고 영화를 찍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 돈을 치료비로 아낌없이 썼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영화배우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초에는 멋진 외모에 비해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성실한 성격 덕분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연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우로 노트에 꾸준히 기록하며 연기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온 남궁원 씨는 1960년대 말에는 연기력에서도 인정받는 배우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모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적인 남자 외모로 현대극과 시대극을 오가며 영화계를 풍미했던 심현균 씨와 신성일 씨와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협객 영화와 건달 영화가 유행했지만 남궁원 씨의 귀족적인 외모와 양복이 어울리지 않는 면으로 인해 시대극에서 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흉내낸 스파이 영화가 제작되었을 때 그가 제임스 본드를 연상시키는 스파이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충무로의 주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햄버거 가게인 빅보이를 1972년 명동에 개업하였습니다. 그 당시 햄버거는 한국인들에게 낯선 서양 요리로서 미군 부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니 한국인들은 남궁원 씨의 이야기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는 지금 나왔어도 참 아깝다. 한 10년, 15년 뒤에 나왔으면 지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에서도 시대를 앞서간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남궁원 씨는 햄버거가 한국인들에게 낯선 음식이었던 시절인 1972년에 한국 최초의 햄버거 가게를 개업했으며 이는 그의 독특한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낯설고 입맛에 맞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 남궁원 씨는 약 2년도 안 되어 햄버거 사업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1979년에 롯데리아가 생겨나면서 한국의 햄버거 시대가 서서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앞서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기 유학을 결심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유학은 그의 인생에 상처만을 안겨주었고 영광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1967년 남궁원 씨는 해외 촬영을 자주 다니면서 부인인 양춘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로 영어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트 항공사에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원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어머니를 닮았다는 운명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궁원 씨는 신상옥 감독이 이끄는 심플림에 촉망받는 신인 미남 배우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결혼 전에는 도금봉과 연문을 뿌리는 등 다른 배우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못다위로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랐으며 자녀들에게 돈이 아닌 지식과 가치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두 유학을 보내고 엘리트로 성장하였습니다. 남궁원 씨의 본명은 홍경일이며 그의 아들은 홍정욱입니다. 홍정욱 씨는 기업가이자 전 국회의원으로 대선 주자로 꼽힌 인물로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서 7막 7장의 주인공으로 조기 유학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결혼한 이후 남궁원 씨는 한평생 스캔들 하나 없을 정도로 평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영화배우로서 많은 사람들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 때문에 단무대 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는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인 홍정욱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남궁원 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반부대 출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반무대에서부터 온갖 파격적인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또한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계인에서 온 주인공으로 등장한 매시리즈나 로봇 태권브이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했지만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의 병원비 문제와 아들의 미국 유학 뒷바라지를 하던 중 아내가 암에 걸려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한 후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2에서 3년 지내는 동안 미국에서 암에 걸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아내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유방암 3기로 말기 단계였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원통했던 것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돌아가신 나이와 똑같은 46살의 아내도 이 지경이 된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궁원 씨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궁원 씨의 아내와 함께 광고 촬영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광고였는데 하루 종일 힘든 촬영을 마친 다음 날 아내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941생으로 목숨을 구했어요. 남궁원 씨는 다시 한번 암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것과 같은 아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청이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내의 옆에 꼭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어떻게든 구해 먹이면서 이렇게 학비나 아내의 암투병으로 인해 돈이 많이 필요했기에 그는 자신의 커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일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그때 당시 아들인 홍정욱 씨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홍정욱 씨는 지금도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런 소가리가 힘들었던지 그 자신도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궁원 씨는 과거 2002년에 대장암 2기로 판명받았는데 3기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남궁원 씨는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대장의 3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내의 설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도 과거 암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방사선 치료나 주사와 같은 치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궁원 씨는 친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는 확률은 50대 50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남궁원 다행히 남궁원 씨는 완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드라마에 출연하였고 2015년에는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후배, 배우들을 위해 노력하며 활발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궁원 씨의 아들이자 손녀인 홍정욱 씨의 딸이 합법적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사건으로 인해
홍정욱 씨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남궁원 씨 역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손녀가 밥으로 유명한 인물이라 더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궁원 씨의 자녀들은 모두 조기 유학으로 성공한 케이스지만 요즘 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조기 유학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홍정욱 씨가 2019년 큰딸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중병을 앓고 있던 부모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에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졌는데 영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궁원 씨는 지난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투병 기간이 2년 정도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